스포츠뉴스입니다. 한국 남자 축구가 약팀 인도네시아의 발목이 잡혀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. 축구, 농구, 배구 다 떨어지면서 구기 종목 중에선 여자 핸드볼 대표팀만 8위로 향하게 됐습니다. 최영규 기자입니다. 승부차기 혈투 끝에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폭죽과 홍염이 터지며 인도네시아는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. 카타르에 간 팬들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은 신태용 감독과 선수들을 격하게 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. 고국에 쓰라린 패배를 안긴 신태용 감독만 웃지 못했습니다. 너무 기분은 좋습니다.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찹찹하고 좀 힘듭니다. 두세 수 아래로 봤던 인도네시아의 발목 잡힌 한국 축구는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실패하며 제대로 망신당했습니다. 황선홍 감독은 항의하다 퇴장당해 경기 후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도 못했고 경력에 큰 오점도 생기게 됐습니다. 올림픽 예선에 집중해야 할 감독에게 성인대표팀 임시감독 지휘봉도 바뀌었던 축구협회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. 축구의 탈락으로 이제 오는 7월 파리올림픽에서 볼 수 있는 구기 종목은 우생순, 여자 핸드볼 단 하나입니다. 참가 인원도 48년 만에 가장 적은 데다 메달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라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체육계의 한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NBA 뉴스 최영규입니다.